これ、お土産です。あ、これはお菓子ですか？いいえ、それはお菓子じゃありません。お茶です。ね、 아, 네, 오늘은 명사의 정중한 과거 표현과 때를 나타내는 표현,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등의 지시대명사를 배워 볼 거예요. 방금 전 대화 한국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시자와 센스의 기노와 야수미 되시다가, 吉澤参戦님、おじゃぬん、ひゅうっそよ。いいえ、休みじゃなかったです。あによ、ひゅうりあにおっそよ。土曜日も仕事ですか土曜日といらないよ。木曜日から土曜日まで出張でした。これ、お土産です。木曜日부터土曜日까지中長いおっそよ。いご、ソンムリエ 이 이건 과자예요? それはお菓子じゃありませんお茶です아니요 그건 과자가 아니에요. 차예요. 네, 어제, 토요일, 목요일, 기노, 토요일, 목요일 같은 요일 표현과 이것그것 코레, 소레 등 지시 대명사 뭐 뭐였어요? 데시다가등 새로운 표현이 많이 등장하네요. 오늘도 집중해서 달려봐야겠는데요. 네, 먼저 1강에서 배웠던 명사의 정중형, 뭐뭐 입니다를 과거 시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문장 살펴볼까요? 기너와 야스미데시다가 어제는 휴일이었나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과거 시제를 활용할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오늘, 내일, 작년, 올해 등 다양한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먼저 익혀본 다음에 오늘은 휴일인가요?와 함께 비교하면서 정중형 시제 활용법을 공부해볼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일상회화에서도 업무에서도 이 표현들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요시아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어제. 기노. 오늘. 아시타. 아사테. 오늘은 일본어로 금일 합쳐서 쿄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표현이 바로 작년과 올해인데요. 아래쪽에 연 표현을 먼저 읽어 볼게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어토시去넨 코토시. 라이넨. 사라이낸 네, 금일 오늘의 쿄와 작년 쿄넨의 쿄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때 작년일 때는 한자로 건년 갈거 자를 써서 지나간 가버린 해라는 뜻이에요. 쿄 쿄. 장음도 다르고, 한자도 다르다는 거. 올해는 금년이라고 쓰고, 금년이라고 쓰고, 곧도시라고 읽는데요. 우리 재작년, 올해에서는 해, 연자를 토시로 읽었고, 작년, 내년, 내후년에서는 냉으로 읽었어요. 어, 왜 다르지? 네, 일본어는 똑같은 한자라도 단어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인 한자들이 있답니다 <laughs> 초급에서는 부담 갖지는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 기억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자, 발음 중심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저께와 재작년도 발음이 비슷하지만 아토시가 연이라고 했으니까 오토토시, 재작년이구나 라고 구분해 주시면 좀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쭉 를 읽어 볼게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센센슈, 네, 센슈, 건슈, 라이슈, 사라이슈. 일본어에서는 지나간 시간을 앞선, 먼저 앞서갔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지난주는 주. 슈에 앞 앞주 두번 앞섰다의 뜻으로 샘을 두번 붙여서 센센슈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난 주는요? 네, 한번 붙여서 센슈가 되겠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의 시간 올래 라이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라이슈. 그럼 다다음 주는요? 라이라이슈. 뭐 <laughs> 어, 중국어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다다음주는 다시 한번 제자를 써서, 사라이슈 라고 발음합니다. 응용하면 여러분들, 월도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센센게츠, 센게츠, 검게츠, 라이게 사라이게츠, 전전달, 다다음달, 주와 덩일하네요. 네. 때를 나타내는 표현은 앞으로 예문에서 정말 자주 등장할 표현이니까요. 단어로 열심히 꼼꼼히 외워보세요. 네. 그러면 정중형 표현으로 돌아가서 일강에서 배웠던 표현 떠올려 봅시다. 오늘은 휴일이에요. 표현 만들어 볼게요. 今日は休みです. 네. 잘하셨어요. 방금 배웠던 오늘이란 단어까지 활용해 봤어요. 데스를 붙이시면 뭐뭐 예요 뭐뭐입니다 라는 뜻의 명사 정중형 표현 만들 수 있었죠. 이 표현을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바꿔 볼게요. 어제는 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기노와 야스미데시다. 네, 이렇게 데스를 내시다로 바꾸시면 뭐뭐였어요 뭐뭐였습니다의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내시다의 타는 일본어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대표형으로 과거형, 타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어제는 휴일이었나요? 질문해 볼까요? 昨日は休みでしたか? 네. 이렇게 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까를 붙여서 의문문도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음, 휴일이었나 봤더니 아니었네요. 이번에는 과거 부정형으로 답해 볼 텐데요. 먼저 휴일이 아니에요. 일강에서 배웠던 현재 시제 부정형을 떠올려 볼게요. 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닙니다. 休みじゃないです.休みじゃありませ 네, 아리마 셈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정중한 느낌, 야스미자 나이데스로 표현하면 좀더 회화체, 편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일이 아니었어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스미자 않았다. 야스미자 아니었습니 네, 마찬가지로 명사의 부정형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빼놓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나이데스 나카타데스 뭔가 비슷하죠? 네, 나이의 과거형인 나카타를 활용해서 과거시제를 만든 거예요. 아 선생님, 저 근데 방금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종중과거형이요. 데시다였잖아요. 그러면 나이데시다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분 예리하신 걸요. 네, 3강에서 이형용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선은 나이데스의 나이를 과거로 만들었다 나갔다 데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나이데시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아리마 쌤의 경우에는 아리마 쌤데시다로 과거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같은 부정형이라도 활용한 형태의 특징이 달라서 차이가 있지만 많이 읽어보시고. 따라서 말해 보시면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익힌다, 외운다의 느낌으로 연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명사의 과거시제 정중형 표현을 이번에는 여러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아까 외웠던 작년 표현을 가져와 볼까요? 작년 나는 대학생이었어요. 去年私は大学生でした. 부정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작년 나는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去年私は大学生じゃなかったです。 작년 나는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去年私は大学生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 이번에는 내 생일, 私の誕生日라는 단어를 활용해 볼게요. 어제는 내 생일이었어요. 昨日は私の誕生日でした. 어제는 내 생일이 아니었어요.昨日は私の誕生日じゃなかったです. 또는昨日は私の誕生日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참 잘하셨어요. 현재 시제의 명사 정중형 다시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휴일이에요.

겨와 야스미자 아리마센데다 마찬가지로 자는 내화로 바꿔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명사의 정중형 표현과 과거시제까지 공부해봤어요. 이번에는 요일과 지시대명사들을 공부해볼게요. <목소리> 네, 이번에는 요일 표현 공부해 볼게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첫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점 땡땡 타금이나 장음 등을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시아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먼저 한번 따라서 말해 볼게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비 긴요비, 토 요비, 요비가 한국어의 요일에 해당해요. 무슨 요일은 일본어의 위문사? 무슨 무 뜻을 가진 낭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낭요비, 네, 특히 일요일을 이지요비 수요일을 수요비, 토요일을 토요비 등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결국에 알아듣긴 하겠지만 더 정교하고 멋진 일본어를 위해서 정확히 외워보자고요. 이번에는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목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출장이었어요 목요비から土曜비まで 숫초でした.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의미의 조사와 함께 사용해서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부터에서의 까라까지의 마데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표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일본에서 한국까지.日本から韓国まで.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노から今日まで.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험, 테스트였어요. 한번 말해 볼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ま지テストでした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휴가였어요. 는요. 주어렵지 않죠. 가끔 '까라'와 한국어의 '까지'가 까 비슷해서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뭐부터 까라까지 마데. 순서대로 잘 기억해 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시 대명사를 배워 볼게요. 아직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해서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우리 손가락으로 이거요. 저거요. 가리키면 되겠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요 지시 대명사. 아주 유용하게 배워 보도록 할게요. 살펴볼까요? 네, 영어에 this that 한국어의 이, 그, 저 같은 지시 표현이 일본어에도 있는데요. 하나씩 대응해서 외운다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는 일본어로 코예요. 그리고 그. 상대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그는 일본어로 소랍니다. 그리고 상대편과 저, 모두에게 먼 곳에 있는 저. 저는 아. 그리고 의문의 어느는 도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이, 그, 저, 어느. 코, 소, 아, 도. 이, 그, 저, 어느. 코, 소, 아, 도. 코, 소, 아, 도. 코, 소, 아, 도. 예. 여러분들 금방 외워지겠죠? 네. 요시자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씩 따라 읽어보세요. 자, 먼저 물건이에요. 이곳, 거래. 그것, 서래. 저거 아래. 어느 거? 너래. 자, 다음은 장소예요. 이곳, 그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 거기처럼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곳, 그고 그것, 서고. 저것, 아서고. 어디? 너고. 자, 저곳은 아코라고 말하지 않는 거 유의하세요. 자, 다음은 방향이에요. 자, 이쪽, 그쪽, 저쪽. 자, 어떻게 말할까요? 이쪽, 거치라. 그쪽, 서치라. 저쪽, 아치라. 어느 쪽, 너치라. 네, 이것들은 우리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쪽, 이분, 고지라 라고 사용할 수 있었죠. 방향의 경우에는 더 회화체 표현으로 고찌, 소찌, 아찌, 놓찌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명사 수식인데요. 이 사람,この人, 그 책,その 홈처럼 뒤에 명사를 써서 함께 활용해요. 단 한국어와 동일하게 우리 고노히토 하면 그냥 이 사람 단순 지칭인 반면에 이런 사람 こ나히토 하면 특성이나 성질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난 이런 사람이 좋아. 私は시와な나히토가 스키 하면 구체적인 특성이 함께 떠오르는 것처럼요. 읽어볼까요? 이 고노 그 소노 초 아노 어느, 너너. 이런, 겁나. 그럼, 섬나. 저럼 안나. 어떤, 넘나. 네, 문법이라기보다는 단어처럼 암기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와, 오늘 정말 유용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나 일본 여행가서 일본어 써보고 싶어.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많이 봤는데 아, 직접 공부해보고 싶어 등의 이유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문법만큼이나 단어도 중요하니까요 특히나 오늘 배운 표현들은 더 꼼꼼하게 복습해서 바로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명사의 정중과거형 뭐뭐였어요, 뭐뭐였습니다. 내시다. 네, 과거 부정형, 뭐뭐가 아니었어요. じゃ았なかったです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봤고요. 뭐뭐까지, 마데, 뭐뭐부터, 까라. 요두 가지와 지시대 명사들도 여러분들 방금 배운 거꼭 기억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요 유용한 단어들을 실전 같은 문형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실전 같은 문형 연습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해서 같이 읽어 보세요. 昨日は休みでしたか? 자, 먼저 한국어에 뭐뭐, 은, 는에 해당하는 주격조사. 와 그리고 뭐뭐 였습니까? 뭐뭐 였나요? 에 해당하는 데시다가 입니다. 면사의 존중한 과거 표현은 면사 뒤에 뭐뭐데시다를 붙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볼 때 쓰는 가를 붙이시면 어, 존중한 과거 위문 표현이 됩니다. 그럼 1번에는 1번 단어들을 2번에는 2번 단어들을 각각 대입하시고 연습해 볼까요? 있지! 日曜日バイト日日曜日はバイトでしたか ?2 学校休み学校は休みでしたか ?3 先週出張 先週は出張でしたか ?4 昨日徹夜昨日は徹夜でしたかじゃあ、2番手입니다。休みじゃなかったです。 자 여기서 연습할 문법은 면사의 존중한 과거 부정 표현입니다. 면사 뒤에 자 나카타데스를 붙이시면 뭐뭐이뭐 뭐가 아니었습니다.처럼 면사의 존중한 과거 부정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어들을 각각 대입하시고 연습해 볼까요? 있지, 한국인. 韓国人じゃなかったです2学生学生じゃなかったです3鈴木さんの電話番号鈴木さんの電話番号じゃなかったです4 彼女,の人形彼女の人形じゃなかったです。じゃあ、3 <noise> 木曜日から土曜日まで出張でした。じゃあ、でしたの名前は、 카라는 한국어의 뭐 뭐부터 뭐 뭐에서에 해당하는 어 조사였고 어, 시작점이나 출발점 등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마대는 뭐 뭐까지처럼 도달점이나 전점 등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자 같이 쓰시면 뭐 뭐부터 뭐 뭐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있지. 오토토이 교우 仕事「おとといから今日まで仕事でした」2。月曜日金曜日授業「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授業でした」3。 朝晩雨朝から晩まで雨でした4先週今週休み先週から今週まで休みでした 자, 마지막입니다. 코레와 오카시 데스까? 자, 마지막은 지시대면사를 연습해 볼까요? 한국어로는 이, 구, 조, 어느 일본어로는 고, 소, 아, 도입니다. 말하는 사람,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가까운 것은 코 듣는 사람, 즉 듣, 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나와 상대방에게 멀리 있는 것은 아, 그리고 모를 때는 도를 쓰시면 됩니다. 1.それ, 홈それは홈ですか 2. 아래, 지쇼.

네 오늘은 명사의 정중과거형, 정중과거부정형 데시다자나카타데스와 때를 나타내는 표현 어제, 오늘, 내일, 기노, 교, 아시다 등 그리고 지시대 명사 이거, 그거, 코레, 소레 등을 배워봤어요. 대화를 통해서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吉川先生の질문에여러분들의이야기를담아서대답해보세요。皆さん、昨日は休みでしたか今日は何曜日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うーん、<ス>それは日本語の本です。え、맞아요。<laughs> 네 작붙는 독학 일본어 잘 공부하고 계시죠?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습도 꼼꼼히 단어 공부도 열심히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착붙는 일본어를 통해서 재미있는 본문 연습 문제까지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어, 벌써 3 강이에요 3 강으로 다시 만날게요 후쿠시우모 안에가이시마 네 지금까지 착붙는 일본어 짠해.